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중에서 16장에서 21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 시련.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베드로 사도는 박해를 받아 그 시련으로 침체에 빠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근심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정을 극복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박해나 핍박, 비난, 배척, 오해, 배반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모양이든 이런 시련을 겪습니다. 슬픔을 주는 시련 속에서도 계속 기뻐하려면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접근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시련이 닥친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시련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시련에 대비하도록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귀중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련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영원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완전히 순수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불로 태우듯이 시련으로 시험하십니다. 인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란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딤으로써 믿음을 증명합니다. 시련을 당하면서도 결과에 게의치 않고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던 위대한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첫째는 시련이 오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가르침에 반응하면 다시 거두어 가시고 영원히 시련당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를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에 눌릴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날 위에 죽으심, 내가 하나님의 백석이며 욥이 하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며 강하시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그날을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그 큰 날이 오면 너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17장 징계. 히브리서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때로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그 의미를 깨우치심으로써 더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적극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녀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그분께 합당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징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계속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징계의 의미는 교육입니다. 자녀는 징계를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시나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재정적 손실, 경제적 지위의 추락, 건강이나 귀한 것을 잃음, 실패나 성공, 직장 일 등으로 징계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박해나 죽음까지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바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부분이 늘 남아있기에 늘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들은 1. 영적 교만, 2.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 확신, 3. 세상의 시각 및 방식에 마음을 뺏길 위험, 4. 안주하여 자부심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자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 하늘의 마음, 온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18장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는 효과를 저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주는 가르침을 이해하며 적절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유익을 얻습니다. 징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를 무시할 위험입니다. 안이하게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받고 낙담하며 낙심할 위험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할 위험입니다. 원망하고 억울해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도 이런 시기를 자주 거쳤습니다. 세 번째는 쓴뿌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로 빠져 온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이런 태도들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징계조차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징계받는 올바른 태도란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말고 아들답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항상 징계를 가혹하게 여기고 부당하게 여깁니다. 그 일 자체만 보지 말고 모든 일을 성경의 맥락 안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말씀의 논리적 주장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약 찾듯이 일종의 주문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징계의 과정에 복종하는 자들만이 유익을 얻습니다. 연단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체육관으로 데려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기고 점검해서 정확히 무슨 운동이 필요한지 알아내십니다. 단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을 점검하며 힘써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발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떨치고 일어나 일으켜 세워 일어서야 합니다.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거룩한 길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대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갈망하고 따르고 추구하고 수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받는 연단인데 이를 통해 우리를 참된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19장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는 주 안에서 계속 기쁨을 유지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고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세력과 요인들을 고찰합니다. 불안한 심령과 욕심이 자주 기쁨을 빼앗아 가는지 알려줍니다. 연이어 환경과 사건에 휘둘리는 것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힘겨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먼저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하며 노심초사한다는 뜻입니다. 두 손 놓고 게으르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안팎의 요소들은 통제할 수 있어도 마음과 정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상에 휘둘려 걱정하고 희생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흠모하며 경배한 다음에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걱정에 빠졌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감사인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말하는 궁극적인 승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대신 그런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주십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이 걱정에 무너지지 않는 평강과 자유를 주실 것을 보장합니다. 약속의 포괄성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이 약속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병적인 염려와 걱정의 희생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삶과 증언을 공격하고 망치는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수호해 주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20장 자족을 배우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바울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자족하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자족했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자족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부를 다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일에도 좌우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 자족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참으라는, 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족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상황에 무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럴 수 없다 해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순전히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온갖 박해, 핍박, 가난, 배고픔, 배신, 매맞음, 쫓겨남, 조롱, 멸시, 투옥, 난파, 육체의 가시 등등 온갖 일을 겪으며 바울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경험함으로써 이 교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논증을 통해서도 진리를 배웠습니다. 형편은 항상 바뀌므로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염려하시며 모든 일을 아신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큰 비밀이지만 모두 내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표출이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다 일시적이고 지나간다. 그와 함께 영광과 기쁨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추론하고 논증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에 비추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직시했고 이런 논리적인 단계와 순서를 따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감으로써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를 아는 법과 그와 교통하는 법과 그에게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뛰어나고 온전한 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자신을 바라보았고 예수가 보여주신 온전한 본을 바라보았으며 그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21장 최종 해결책.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여기에는 승리감과 겸손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환경, 모든 가능성, 모든 불의의 사건들을 넉넉히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활동의 장,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입니다. 이 삶의 핵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강력한 힘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량하고 점잖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과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스토아주의나 힌두교나 불교처럼 상황과 환경에 초연해지도록, 주변 세상에 무심해지도록,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비관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그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 자체에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정확한 균형이 관건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만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정신 수양에 몰두하는 스토아주의자들이나 힌두교도 불교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나 스스로 사는 삶,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소거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주시는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런 것들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영적 침체 중에서 16장에서 21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특히나 침체에 빠질 때마다 이 책은 항상 커다란 가르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꼭 구하셔서 곁에 두시고 때때마다 한 장씩 음미해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돌아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속 나온 말씀대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의 삶에 돌아보고 실천하여서 정말 침체에서 벗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